안녕하세요. 더 뱅커에서 서보걸 역할을 맡은 안우현이라고 합니다. 보거리는요, 굉장히 귀엽고 까불까불거리고 누가 보면 뺀질거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뜨거운 야망과 불타는 열정을 갖고 있는 은행원입니다. 강아지라고 생각됩니다. 왜냐면 서보거리, 이 보거리가 김상중 선배님이 맡은 이 노대우 감사님을 약간 졸졸 따라다녀요.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.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은 잘 안 듣는데 노대우 감사님의 말만 잘 들어요. 해시태그 강아지. 워낙 잘하셔서 제가 어떻게 연기를 하든 다 받아주시고 있으실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 점수도 당연히 90점이고요. 김상중 선배님과의 호흡은 저 입장에서는 잘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.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이쁘게 봐주시고요. 거기서 이제 서보걸이라고 나오는데 제가 맡은 역할입니다. 서보걸도 많이 사랑해주세요. 네,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MBC 수목 드라마 더 뱅커에서 장미호 역할을 맡게 된 신도현입니다. 저는 노대호 감사님의 정의를 위한 싸움에 힘이 되고자 든든히 뒤를 뒷받침하고 있는 비서 역할을 맡았습니다. 제가 처음에는 이 일을 일적으로 비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지만 노 감사님을 만나게 되고 감사님의 열정에 감동해서 감사님과 함께 일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게 되는 그런 캐릭터예요. 그래서 감사님에게 무슨 일이 발생하거나 뭐 슬프거나 기쁘실 때도 저도 함께 느끼고 또 의지를 불태우기도 하기 때문에 노대호 감사님 바라기라고 해보겠습니다. 겉으로는 차가워 보일 수도 있고 무뚝뚝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사실 속으로는 정도 많고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. 최근에도 핸드폰을 떨어뜨려서 액정을 수리했는데 저도 이 작품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고 여러분한테도 은행이라던가 정의 같은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. 안녕하세요. 더 뱅커에서 문홍주 역을 맡은 차이나입니다. 홍주라는 인물은 감사실에서 노대호 감사님을 돕는 굉장히 시크한 공대남입니다. 근데 시니컬한 겉모습과는 달리 따뜻한 내면도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매력이 많은 캐릭터입니다. 할 말만 하고 무뚝뚝하고 똑똑한 혹은 똑똑한 척을 하는 그런 인물이어서 전산 전문가, 공대 남자 이 정도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. 제가 이제 드라마를 촬영해야 돼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붓기 관리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최근에 좀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겨서 매운 떡볶이를 먹어버렸습니다. 그게 저의 확인 비용입니다. MBC 수목 미니 시리즈 더 뱅커 3월 27일 첫 방송합니다.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. 본방사수 부탁드려요. 본방사수!